음치 잖아 음치를. 아 음치예요? 100% 음치? 아니, 뭐, 나 모든 걸 다 걸었다고요. 저작권료 빼고. 자 저작권료 빼고 모든 걸 다 건 리인 씨 과연 예측이 맞을지. 물을 또 준다 또 저렇게? 이런 거 약간 그런 거죠. 페이크죠 이런 거. 그렇지? 네.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셨던 분은 물을 드시는 거 뭐야 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. 뭐야 진짜? 자, 일단 뭔가 비보이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. 자, 와 진짜다 진짜. 5번 미스터 싱어.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모르죠 뭐 이런 거 뭐 내부 나오니까. 실력자라면 아이돌 댄스 전문 안무가, 음치라면 S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음치. 마지막 동작을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실력자일 것 같아요. 예. 되게 장혁씨 닮지 않았어요? 네. 어, 장혁씨 느낌 있네요. 음치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. 헤드셋 쳐졌어. 뭔가 조율 되시는 거 들려? 뭐야? 나왔어, 나왔어. 뭐야 진짜야? 프로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춤을 그만두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. 아니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. 실력자 아니셨는데도 막 흥이 나고 그렇죠, 예. 약간 너목보의 어떤 매력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무대가. 근데 이렇게나 열심히 해주시다니 너무 행복했어요. 되게 멋있었어요. 그렇지, 제 꿈을 실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준 것 같아서 네, 행복합니다. 저희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, 이렇게 5번 미스터 이미싱의 정체는 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흥이 있네, 흥이 있어. 예. 야, 린 씨가 정말 모든 걸 거니까 되네요. 되네요. 이제 태희 씨만 우리가 또 예, 확인하면 되겠어요, 이제. 자, 잠시 후 네. 3라운드에서는 태희 씨의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됩니다. 이따 만나봅시다.